때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한 군데를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꼽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찬송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찬송일 정도로 그렇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님 에서를 배신하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억지로 그렇게 뺏었다가 형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도망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쳐요? 엄마가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저기 외삼촌 집에 거기로 도망가라. 그런데 외삼촌 집이 이게 가까운 집이 아니라 자그마치 1000km. 여러분 차로 가도 1000km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차도 없는데 그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도망가다가 그냥 광야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저물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벽에가 없어가지고 뭘 뵀어요? 그 광야에 있는 돌 하나를 갖다가 벽에로 삼고 그렇게 잠들다가 잠들었는데 갑자기 꿈속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쫙 펼쳐 내려오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야곱은 이제 쌍둥이인데 형이 누구예요? 형이 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 저도 이제 쌍둥이를 낳아봐서 아는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런데 그 원래 그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어난 시간은 뭐 한 1분 차이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형이 이제 에서가 되고 동생이 야곱이 되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제 보통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동생으로 태어난 거야. 여러분, 원래 그 당시에 말하자면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아주 중요한 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도 배나 더 받게 돼 있는 그런 신분이고, 장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권리도 있었고, 또 특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됐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뭐, 과거에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한국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수천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장자권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막강해. 근데 야곱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진정한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동생 야곱, 네가 진정한 장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자자로 태어나지만 진정으로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네가 앞으로 진정한 장자권을 계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에게 이미 뱃속에서 어머니,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장자가 되겠다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되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한번 자자인 너를 내가 장자로 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리대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올라로 말하면 그 장자권은 뭘 상징해요? 올라로 말하면 장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은 천국인데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이 다 그대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장자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오늘날에는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그게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놀라운 의미가 있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면 이제 그냥 순리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환경을 인도하셔서 이제 장자권을 줄 텐데, 야곱은 이게 꾀가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또 보통 욕심이 사나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리대로 주실 텐데, 그 순리대로 주시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꾀를 내는 거야, 꾀.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장자권을 자기의 꾀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노력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라로 말하면 뭐냐 하면, 부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꾀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잘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의 잘남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잘못이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장자로 삼겠다고 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거를 자기가 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깨를 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에서도 그냥 속이고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꾀를 냈어요? 어떻게? 그 형이 없는 사이에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눈이 이렇게 어두웠어요. 근데 이제 장자권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장자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누구에게
축복기도를 하느냐, 장자권의 축복하라,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축복권을 이제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형님 예서가 또 사냥하러 간 사이에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축복기도를 자기가 받으려고 장자권의 축복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여야 되잖아. 아버지는 또,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지,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이삭이 원래 그,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또 이렇게 영안도 흐려져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한테 장자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동생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분명히 그 이삭에게 말을 했으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누구한테 축복을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야곱에게 해야지.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택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 그러시면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이삭이 눈이 어둡다 보니까 영안까지도 어두워져가지고 그 큰아들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진 거예요. 예? 예. 노심초사하게 되고 말이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야곱에게 주시니 그걸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결정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해서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조급해가지고 금방 내 뜻대로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종하고 동침해가지고 지가 자식을 낳잖아. 아니 하나님이 자식 준다 했는데 왜 지가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 에?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거기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홀딱도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떠나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야곱도 또 할아버지 애비 닮아가지고 똑같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세를 못 참아서 또 노심초사해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예? 형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자기가 변장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큰형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니까 이제 형님처럼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하는데 형님은 보니까 이게 털이 많아. 예? 털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알아. 근데 동생 야곱은 털이 있어요 없어요? 털이 없었다. 매끈매끈했다고 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털이 많은 것으로 변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 변장을 해야 돼. 그래서 변장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와 상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또 야곱을 좋아하거든. 또. 어머니하고 가정이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의를, 어머니와 상의했더니 어머니가 야, 우리 집에 염소가 있는데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가족을 내가 이렇게 몸에다가 다 입히고 그렇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아버지가 눈이 어두셔서 이제 급하시면 이렇게 빨리 엎어놓으면은 꺼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오실 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진동이나 아니면 끄시고 이렇게 오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원래 핸드폰이 터지면 커피를 다 사야 되는데. 예? 끝난 다음에. 예? 원래. 예? 제가 하는 그 ATP는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 터지면 식사를 다 사야 돼.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터지는 바람에 절대로 제가 교육 갔을 때 나한테 전화 좀 하지 마시오. 터지는 바람에 제가 50만원 썼어요. 예? 식사 사느라고. 예? 그때는 또 인원이 작아서 망정이. 지금은 또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 그건 그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야, 염소를 잡아서 염소 가지고 내 몸에 입히고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염소를 잡아서 염소를 뒤집어 쓰고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 아버지가 이제 변미를 좋아하거든. 응? 아, 짐승을 잡아서 그 요리한 거. 그래 이제 어머니가 맛있게 해줘서 이거 갖다 드리고, 그럼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그거 드시고, 너를 그냥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갔더니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응? 너 누구냐? 그래서
제가 형 예서입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고. 그랬더니, 그 네 팔을 한번 만져보자. 예. 목소리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팔을 만져, 팔을 좀 만져보더니, 오호,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예? 네 몸은 형 예서의 몸이구나. 그래, 그래. 맞는구나, 내가. 어? 형 예서 맞는. 그러면서 이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사기쳐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서가 사냥을 바치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이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 아니 내가 이미 축복을 했는데 아니 그가 야곱이었단 말이냐? 어? 너, 네가 진짜 예서냐? 아버지, 내가 예서예요. 아니, 누구한테 축복을 한 거예요? 아니, 응? 조금 전에 내 동생이 와가지고 예서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만져보니까 털도 많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축복을 했는데 내가 예서란 말이냐? 아니, 아버지, 제가 예서예요. 제가 큰아들이라고 저한테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이고, 축복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못하게 됐는데 이미 내가 축복한 것은 이미 이제 끝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래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난리가 난. 가지고 형 예서가 이제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이놈 이 간산 이놈 이 사기꾼 이놈 네? 이 야곱 이놈 넌 그냥 안 온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 그래서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내가 이러면 되겠느냐 빨리 도망가라 해서 지금 이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그 결국은 속였는데도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됐어요. 됐어요. 근데 아니 속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가? 아니 이렇게 사기꾼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되는가? 돼요 안 돼요? 사기꾼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따지면 사기꾼한테 축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기꾼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 올라라 말하면 장자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올라라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올라라 말하면 사기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거짓말쟁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세리오 창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 이렇게 사기꾼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에? 바람둥이가 구원을 받고 문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야곱이 그 아주 사기를 치면서 지금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뭘 뒤집어 쓰고 나갔어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갔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가죽을 쓰고서 아버지 앞에 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염소나 양은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세상체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염소도 구약시대에 염소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양가죽이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염소가죽을 쓰고 왔는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직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양으로 드려도 되지만 염소로 드려도 된다고 그랬어. 염소도 앞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은 똑같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나님은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5절. 레위기 16장 5절을 보면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랬죠? 여기 속죄의 제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뭘 바치라고 그래요?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뭐예요? 순양 한 마리. 그렇죠? 여러분, 양과 염소가, 양도 이게 제물이 되지만 염소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다 앞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유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효하다고. 그때 받은 축복이. 그리고 에서는 말이죠, 파축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좀.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장자권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아니, 속여서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유효하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냐면 그가 짐승의 가죽을 쓰고 나갔잖아요. 어린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쓰고 나갔잖아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사기꾼이고 우리가 때때로 거짓말도 잘하고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영적으로 간음도 자주 하잖아요. 이성을 보고 약간 그 음란한 생각을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지만, 또 이제 성경은 간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미워하느냐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쇠리요, 창녀요, 탐심이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짐승의 옷을 입고 가서 축복을 받듯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허물은 다 그 예수님의 의로 옷 밑에 다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깨끗한 의만 보시기 때문에, 깨끗한 옷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놀란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사기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그래서 바람둥이도 예수 믿으면 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인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간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쇠리요, 창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이제 죄도 멀리 하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죄를 지어도 죄를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점점점점 이렇게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술 끊고 담배 끊고 바람 피는 거 끊으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바람 펴도 좋고, 그러니까 담배 펴도 좋고 술 마셔도 좋으니까 일단 어디 오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일단 교회 오시라고 해야 돼. 교회 오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다음부터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그런 죄도 이제 멀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술도 이제 끊게 만들어 주시고, 담배도 끊게 만들어 주시고, 바람 피는 것도 고쳐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야곱이 사기를 쳤는데도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나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베개를 그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잤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자고 광야에서 깊이 잠들었는데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 먼 길을 그냥 도망왔으니까 막 걸어마다 살려라 하고 형님이 쫓아와서 잡힌 날이면 그냥 그날 그냥 제산 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달려왔겠습니까? 너무 고단해서 잠을 자는데 그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꿈속에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사실은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때이고 그때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따뜻하고 편안한 베개를 베고 자고 그리고 또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때에는 이 하늘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애롭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애롭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하면 이렇게 편안할 때가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도 우리가 은혜다. 왜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쫙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냥 야곱은 지금 땅에서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사닥다리를 딱 내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천사들이 오락노락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땅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면은, 장자로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먼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죄가 많고 또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천국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죄가 많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죄가 많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못난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무슨 뭐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 이해가 되는데, 야곱이 지금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지금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해필하면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천국에 가는 것은, 이건 절대로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걸 절대로 여러분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그럴까 봐 겁나요, 진짜로.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나도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사는 거고, 야곱처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순간마다 다 씻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맨날 죄만 짓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뭐 한 가지 죄만 범했어요? 예? 마음으로 살인하고, 6계명 범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7계명 범하고. 그죠? 뭐 부모님께 우리가 얼마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효도를 했습니까? 5계명 범하고. 여러분, 죄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한두 번 범해서, 그러면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범하는 건데, 계명을 이렇게 범하면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주받아 죽지 않고 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사느냐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붙잡고 보면 그 완벽하게 지켜주신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 꼭 붙잡으면 우리가 못나도 저주받지 않고 계명을 못 지켜도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받고 예.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바벨탑을 자기가 쌓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자꾸 쌓아. 그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의 바벨탑, 열심의 바벨탑, 무슨 말이죠? 뭐 선행의 바벨탑, 그 다음에 또, 꾀의 바벨탑 말이죠. 무슨 또,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데 그런 시도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전혀 받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똥 묻은 걸레와 같다 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어제 그 셀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예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은혜를 받는지 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마음이 어려운지 나눠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예수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아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눈이 확 열리면서 귀가 열리면서 이제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그 한 분의 그 간증이 참 인상 깊었는데 여기 이제 앉아 계셔요. 앞쪽에 앉아 계신데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설교의 은혜를 받았어. 눈이 열린 다음부터. 근데 이제 그 자식 생각이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그 둘째 딸이 있는데 교회를 간다니. 근데 부동산을 한대요. 그 부동산을 하는데 수원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동산이 잘 돼서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이스라엘에서 잘 돼봐야 잠깐인데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게 이제 깨달아져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뭐 그냥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자녀들이 그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자가 안 돼서 망해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는 제쳐놓고 찾고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고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보살아도 좋고 망해도 좋고 사명에 들어가도 되니까 예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생각이 나서 그 둘째 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동산 해서 부동산 망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으니까 망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의종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 딸이 부동산을 지금 해서 나름대로 잘 되는데 망해도 좋으니까 망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망하게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했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쫄딱 망한 게 아니고 그 딸이 갑자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교인하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초신자인데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엄마 이렇게 좋아서 엄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구나. 에?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은혜가 되고 그냥 에? 그래서 온 가족이 열심히 참석하는
근데 그 다음부터 부동산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어떻게 아시오? 부동산을 축복해 주시는데 거기 쪼르르 이렇게 한 열 군데가 돼, 부동산이. 사람들이 거기만 온대, 거기만. 거기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동산들이 다 안 돼요. 사람들이 살살 내리면은 그 이름이 뭐 영 무슨 그 부동산에 가자고 하고 다 거기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동산들이 자기들은 발이 날리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대. 어떻게 사람들이 내리면은 거기 가자고 하느냐? 물어보더래요, 딸한테. 따님이 뭐 글쎄 뭐 모르겠고 내가 요즘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주셔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망해도 좋으니까 예수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 망하게 하겠느냐. 예수도 믿게 해주시고 감동되어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지. 제가 그랬잖아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좀 믿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예? 예, 믿으셔. 윤리와 도덕으로 휘해종을 자꾸 비판하지 말고. 아, 윤리와 도덕 따위면 저와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세리고, 장려고, 예? 다 사울이고, 예? 다 그렇지. 아멘? 우리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쪽으로 가지 말자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 자꾸 서로를 비방하게 돼 있어. 아멘? 그 망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냥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예수님 쪽으로 가자.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용서받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의가 없어도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그렇게 영육간에 복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잖아. 그리고 우리가 못난 부분은 주님이 알아서 다 그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결국은 그렇게 야곱처럼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설교하거나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아멘. 성도들이 다 알아 이제. 설교 시간에, 저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지금 주의 종의 말을 제대로 듣고 하시는지 아닌지.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예수님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이죠. 이렇게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자, 49절부터 읽겠습니다. 49절부터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야곱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네, 인용하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화과나무 있다는 사실 내가 얘기해가지고 너 이렇게 금방 믿냐 나를 갖다가? 그런데 네? 앞으로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위에 나 위에 오르락내리락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야곱에게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사들이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신약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인자 위에 구약에서는 사닥다리 위에 신약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신약에서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의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부족해도 용서받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렇게 축복을 받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 얘기. 우린 그렇게 야곱처럼 부족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추하고 더럽다. 저는 여러분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를 욕하지 마시라고. 응? 아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리와 장리고 야곱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사울이고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다 그런 문제는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다 주님이 그렇게 알아서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알아서 훈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렇게 사기를 쳐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기를 쳐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밖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설교만 했다면 결론이 펑킨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엊그저께 교역자 회식 시간에 꼭 이렇게 나누어요. 금요일 날 은혜 받은 거 나누라 했더니 서전도사님 다 은혜롭게 나누시라고. 근데 서전도사님 중고등부 서도민 연수사님이 무슨 말이냐면 아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참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설교 듣는 게 너무 귀한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오늘 또 예수 내일 또 예수 그러면 나는 뭐하라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 나는 뭐하라는 거냐 맨날. 그런데 자기가 얘기해 답을 얘기해 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하긴 뭐하냐? 그냥 예수다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면 된다 네가 그 예수를 붙잡으면 그러니까 뭐하긴 뭐하느냐 개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성경이 말 자기 공로를 내려주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냥 예수다 그러니까 결론이 예수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거다 그 깨달음이 딱 오라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야 그거는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 바로 그거다 그거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내가 이렇게 내가 사기를 쳐도 복을 받고 예수 붙잡으면 부족해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이삭이 자빠져도 복을 받고 오늘 보니까 오른쪽 한술 듣다 가지고 야곱이 사기를 쳐도 복을 받고 이게 왜 그러냐? 예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랑하면서 이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이제 내가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예수님도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 예배 자리에 더 나오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기꺼이 헌금하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뭘 이렇게 헌신을 하고 하면은 기꺼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니까 날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나옵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과 그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런 놀라운 영육간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절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헌신한 마음을 주시고 저절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외에는 이제는 알지 않기로 작심하고 그냥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기로 윤리와 도덕 개뿔이나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그렇게 다짐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338장